1세대 3주택이네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2주택은 어떻게 한다? 기본세율 6에서 42에 몇 프로를 더한다? 10%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하겠다? 3번 기본세율에 10을 더합니다. 10을 더한다고요. 네, 투기 목적이니까. 그래서 2번 그래서 2주택 따질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 각각 1개씩 보유하면 주택수는 2개가 된다고요. 2개가 돼서 뭐 팔 때 주택. 주택을 10을 더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렇게 주택을 10을 더한다는 거예요. 단 무슨 업이라면 장기임대주택증은 10을 안 더합니다. 제외. 장기임대주택은 뭐다? 10을 안 더한다는 얘기는 기본세율로 가겠다는 거죠. 6에서 42로. 임대사업하면 나중에 팔아먹을 때 10을 안 더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이번에는 3주택 똑같아. 그럼 3주택은 밑에 3번 어떻게 하겠다? 기본세율에 이번에는 20을 더해버립니다. 20을 더하는 거예요. 밑줄 그은 거. 밑줄 확인했어요? 밑줄 그은 거 3번밖에 없잖아요. 밑줄 밑에 제일 아래. 그래서 2주택은 10을 더하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항상 기본세율은 6에서 42예요. 여기다 20을 더한다. 그럼 20을 더하면 몇 프로로 가겠다는 거야? 26에서 62 이렇게. 이게 법조문이에요. 2주택은 10을 더하고 어디에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 3주택 이상은 뭐다? 20을 더하고. 중요한 거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포함해요. 주택수에.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해서 합이 3 이상이면 3주택이 되는 거예요. 위에 2번이. 자, 그 다음 6번으로도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는 일반 지역은 기본세율로 가요. 조정대상 지역은 10을 더하고 3주택 이상자가 그 주택 팔 때 20을 더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129쪽 기타자산. 기타자산이 뭔지 알아야 대화가 돼. 기타자산은 등기대상. 그냥 기타자산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 안 따져요. 등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6에서 42. 7단계 기본세율로 간다고요. 그래서 기타자산이 뭔지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보지 마세요. 이것까지 하면 어려워서 안 돼요. 그래서 출제는 기타 자산까지, 즉 1호 자산까지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9번.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아까는 뭐 배웠어요? 장특공제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배웠어요? 박스. 1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유기간은 항상 원칙이 뭐다? 취득일에서 양도일. 그러나 상속받은 것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따집니다. 자, 피를 늘리며 돌아갔네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이 2년 보유합니다. 2년 보유해요. 그리고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1년 보유를 합니다. 그럼 세율을 물어볼 때, 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3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로부터 따진다고요.
피상속일이 취득일로부터 그러나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는 보유기간이 1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언제부터 따진다? 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1년 보유하면 상가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는 1년 보유하면 40%죠? 상속인데 40%를 적용하지 않고 3년으로 봐서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세율을 적게 곱한다고요. 상속은 피가 붙어야 돼. 그러나 장특공제는 1년이에요. 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이럴 때 장특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겠죠. 1년으로 보니까 세율을 물어볼 때는 피가 꼭 붙어야 돼요. 보유기간을 늘려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피가 붙었네 거기. 피. 피가 꼭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아까 금방 했네 이거. 네 글자로 2월 과세예요. 2월 과세는 항상 증여자 기준입니다. 수증자 하면 안 돼요. 증여자.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여요. 나왔네. 130페이지. 박스. 자, 첫 번째 칸은 상속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져요. 피가 안 들어가요. 옆에 거는 보지 마세요. 그러나 세율을 적을 때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피가 붙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2월 과세네요. 2월 과세는 똑같아. 증여자 기준입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둘 다 똑같아. 수증자 하면 안 돼요. 증여자.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따지는 것도 끝났네.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죠. 132쪽. 132쪽 7번 미등기 나왔네. 이거 미등기 이거잖아요. 등기 대상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등기 대상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등기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파는 이런 거는 미등기라고 안 해요. 등기 불가능한 거는 자, 그래서 1번 미등기로 팔면은 제재가 있다. 양도소득세 불이익이 있다는 뜻이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1000분의 3 해줍니다. 토지건물 등기된 거는 3%를 해주지만 미등기는 불이익을 줘요. 0.3%를 해준다고요. 132조 꼭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등기로 팔 때는 장기 보유와 기본공제도 안 해줍니다. 비과세 감면도 안 해주네요. 그리고 세율은 70% 뺏어가죠. 이렇게 불이익이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미등기 양도절에서 제외되는 것. 제외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로 안 보는 거예요. 제외 1번 단기가 아니라 장기.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에 관한 취득이 불가능하다. 등기가.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로 안 본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분양권 양도. 분양권 아파트에 당첨됐잖아. 보통 1년 이상이잖아요. 잔금까지. 그럼 이거를 전매했다는 겁니다. 등기하고 싶어도 못해요. 미등기로 안 본다. 그래서 분양권 양도는 70%를 적용 안 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자, 그 다음 2번.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이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취득해서 소송이 걸렸어. 그럼 소송 중에는 등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못하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팔았다. 그래서 소송 중이니까 불가능하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미등기로 안 본다. 자, 그 다음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매출국고 교환분화 비과세잖아. 그리고 감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팔면은 감면해주고 농지에도 감면 미등기로 팔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농지니까 비과세 해주고 감면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농지. 농민 지원 차원에서 4번 1세대 1주택으로서 집이 하나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거는 무허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한 게 아니라 무허가. 그럼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네요. 그럼 2년 보유하다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불이익을 안 주겠다. 불가능한 거.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한 거는 1번, 2번, 4번이에요. 불가능이 나오면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지. 불가능이 나오면 등기된 걸로 봐서 불이익을 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1번, 2번, 4번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그럼 5번, 6번은 뭐다?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넘기더라도 미등기로 안 보겠다는 뜻의 5번, 6번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배우죠. 이제 소득. 이거 약자 기억나야 돼요.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이 계산할 때 특례조항이 있다고요. 8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번. 배우자 및 직계 준비 속한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 드디어 나왔네. 자, 그 다음 오른쪽 큰 거를 먼저 보라고요.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양도소득 부당예의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부당예의계산 부인도 두 가지로 남깁니다. 넘기면 벌써 읽어버렸어요. 넘어가서 1번, 2번으로 나눠집니다. 1번 보고 2번 보고. 1번, 2번으로 나눠진다고요. 부당예의계산 부인은. 자, 다시 앞으로 와요. 확인만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간다? 2월 과세. 2월 과세는 넘어간다.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만 하는 겁니다. 증여자 기준이라고요. 매년 출제되는 거네요. 매년. 절대로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정리해야 돼. 세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단 암기하는 것도 극소수의 암기는. 암기하면 절대 정답이 안 나와요. 갑. 을병이네요. 이렇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 후 양도. 이거죠. 그럼 뭐를 증여하느냐. 딱 세 가지만 돼요. 토, 건, 특. 기타 자산 중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한해서만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갑과 을은 어떤 사이냐.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이죠. 가족끼리 증여하는 거예요. 갑과 을.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의 증여 후 양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갑은 2012년 도에 1억에 취득합니다. 갑의 취득가액은 1억이네. 갑이 갖고 있다가 이제 2016년도에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증여를 하면 자산을 평가해야죠. 얼마인가? 그래서 평가하니까 8억이 나왔네. 8억. 그리고 이를 증여받아서 을이 병에게 팔았네요.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그래서
18년도에 팔았다 가정하게 12년도에 취득해서 16년도에 증여하고 18년도에 10억에 팔았네요. 팔았잖아요. 그래서 을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됩니까? 증여세.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세금. 그럼 이 갑과 을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한이라고 그랬죠?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가정하죠. 그럼 배우자끼리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증여공제를 받는다고요. 6억까지는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양도세도 내야죠. 그럼 갑은 증여가액이 8억으로 변했잖아요. 그럼 갑의 취득가액은 8억이야. 그럼 갑은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10억에다가 8억을 빼야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2억이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럼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증여받은 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갑이 직접 팔면은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8억을 높였잖아.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증여공제를 받고 취득가액이 높아지죠? 양도세를 띄어먹기 때문에 못 띄어먹게 만든 법이에요. 만약에 6억이라면 증여세도 안 내. 또 금방 팔어. 6억. 양도세도 없어. 세금 다 띄어먹잖아. 6억이라면.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뭐다? 2월 과세한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2월 과세에서 갑을 세 글자로 증여자라 그러죠. 을을 세 글자로 수중자라 그러네요. 그래서 2월 과세는 뭐다? 증여자 기준으로 뭐만 하는 거다?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 5년 이내에 팔았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10억 빼기 취득가액 1억. 1억을 갖고 오죠? 1억. 그래서 세금 폭탄을 때립니다. 9억. 1억 이거 양도차액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월 과세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5년 지나서 팔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2월 과세다. 그럼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네요. 첫 번째는 취득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8억으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1억으로 적어줘.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을 따져야죠. 보유기간 따지는 거는 두 가지가 있잖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이 두 가지도 증여자가 취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2월 과세라고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겠죠? 2년밖에 안 됐잖아. 2년. 5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이 경우는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취득일을.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낮춰주고 보유기간은 뭐다? 늘려주는 게 2월 과세입니다. 세 가지.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이제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입니다. 징여자면 안 돼요. 을.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수중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징여세 납부했잖아. 8억이니까 2억에 대해서 징여세. 징여세 납부했죠. 그럼 이중과세네요. 양도세도 내고 징여세도 내면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징여세 납부하면 이중과세 방지잖아요. 그럼 징여세를 납부한 것은 뭐다? 징여를 인정합니다. 가족 간에는 징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줘. 그럼 이중과세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결국 징여세 빼주니까 이 법은 양도세를 걷기 위한 법이에요. 필요경비에서 공제해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공제한다. 밑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필요경비에서 공제한다. 위에서. 밑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밑에서 공제하면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공제한다. 증여세 납부한 만큼. 여기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필요경비에서 공제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중자와 증여자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지지 않는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이유는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토탈 6개네요. 그래서 5년 이내에 팔면은 취득가액이 1억이므로 세금 폭탄 맞죠? 그래서 갑과 을이 배우자라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요. 이혼. 이혼을 하면 위장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1억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사망하죠? 사망하면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8억으로 잡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토탈 8가지네. 이혼하더라도 2월과세에 포함해요. 사망하면 2월과세에서 제외합니다. 8개만 딱 알면 답을 쓸 수가 있다. 매년 출제되는 거, 이게 2월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132쪽 제1아래 5년 이내 나왔고, 괄호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이혼했다는 거죠. 사망은 제외. 2월과세에서 제외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뭐를 증여했을 때 이 법을 쓴다. 토건특, 기타자 토건특 세 가지예요. 그럼 2번 2월과세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준다. 밑줄 그은 거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증여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취득가액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그 다음 보유기간은 늘려줘요. 보유기간은 밑줄 그은 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뭐를? 세 번째 줄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두 가지만 알면 돼. 이거 시험에 이거와 이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해요. 보유기간을 두 가지 밑줄만 딱 그으면 되고 세 번째 줄 장기보유와 세율 뒤에는 볼까?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뭐다? 납세의무는 증여받은 배우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중자.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 지지 아니한다. 이게 2월과세네. 다 읽었어요. 다 읽었다고요, 제가. 그래서 토탈 뭐다? 3개, 2개, 8개네요. 2월과세. 자, 그 다음 133. 자, 양괄호 2번. 이번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이번에는 2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 이런 법이 있어요. 부인.
글씨를 잘 봐야 돼요. 친인척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부인한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친인척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행위와 계산은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133 제1아래 거주자가 그의 특수관계인과 친인척을 얘기하여 부동산 등에 그래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를 통해 우회 양도 밑줄 긋고 우회 양도예요.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왜? 부당하게 양도세를 줄였기 때문에 친인치가 작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134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1번 저가 또는 고가 양수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 다음 2번 증여 후 부당행위 계산 부인 두 가지가 있네. 아까 확인했어요. 자 그럼 2번 먼저 한다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2번을 먼저의 2번을 자 이거 먼저 한다고 이 글씨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친인척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행위와 계산은 부인한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왜? 양도세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이해를 우리는 네 글자로 줄여서 우회 양도란 용어를 쓰네요. 이쪽은 네 글자로 2월 과세네요. 이쪽은 이해를 줄여서 우회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랑 하는 거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특수관계인인데 결국 뭐다 형이 뭐다 동생에게 특수관계인이죠. 그리고 뭐다 똑같아 옆에 거랑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역시 증여. 그래서 결국 뭐다 증여 후 양도네요. 몇 년 이내 5년 이내 옆에 거랑 똑같아요. 다른 점은 이쪽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고 이쪽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고 똑같아요. 원리는 형과 동생. 그럼 이쪽은 다 돼. 모든 자산 다 됩니다. 저쪽은 토, 건, 특만 돼요. 토, 건, 특만 된다고 똑같아. 그래서 동생은 받았잖아. 숫자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 팔았으니까 양도세도 내야 되네요. 내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이랑 똑같다고요. 증여 후 양도예요.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대답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 할게요. 4시간 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마음을 굳세게 먹었어요. 두 번째부터 대답을 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혼자 다 할 거니까 이해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들어줘요. 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면 끝나지. 끝나지 않. 그럼 이 거래가 부당한 거래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나왔어. 양도세가. 그럼 1억.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은 부당한 거래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형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봐서 형의 뭐를 계산해 볼까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봐. 계산해 보니까 3억이 나왔네. 3억이 나왔잖아. 그럼 형이 직접 팔았을 때는 양도세가 3억이야.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1억밖에 안 나왔네. 그럼 2억을 띄어먹으려고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어떻게? 형이 증여자죠? 동생은 수중자네. 그래서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3억을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다? 이렇게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예요. 적은 경우는 부당하게 양도세를 띄어먹었다. 2억.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죠.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갑이. 형이 갑이라 그래요.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뭐다? 본다. 그래서 얼마를 걷겠다? 3억. 이 거래를 부인한다고요. 인정을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적은 경우만 이 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동생이 이번에는 4억이 나왔어. 계산해 보니까 형은 3억이네요. 이런 경우는 적은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큰 경우네. 이런 거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로 봐요. 그러면 법조문이 어떻게 될까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를 걷겠다는 거야? 이럴 때는 4억. 그래서 결국 부당행위에 산 부인은 둘 중 비교해서 이럴 때는 3억을 걷고 둘 중 비교해서 이럴 때는 4억을 걷습니다. 큰 것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어떨 때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클 때는 정상적이므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거 적을 때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죠? 1번, 2번, 3번. 뭐랑 동일하다? 증여자 기준이니까 이월과세와 동일. 이거 똑같이 간다고요.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 1억. 장기와 세율 따질 때도 형이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고. 옆에 거랑 똑같아요. 어떨 때만? 적은 경우는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니까 형 기준이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얘를 갑이라 그러고 얘를 을이라 그래요. 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누구야? 증여자입니다. 형,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 이쪽은 수중자예요.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 증여세 처리. 증여세 납부했잖아요. 이중과세네. 그럼 증여세는 돌려줍니다. 이쪽은 증여를 인정 안 해요. 저쪽은 가족은 증여를 인정해요.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돌려줘. 환급한다. 돌려주니까 결국 이 법도 뭐다? 양도세를 많이 걷기 위한 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둘 사이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여기는 있다. 저쪽은 없다. 형이 양도세 내잖아요. 돈은 동생이 챙겼잖아요. 그럼 형은 뭐다? 무재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 형을 납세무자로 해놓고 돈이 없잖아. 동생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둘 사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연대 연대. 그래서 세 가지는 똑같고 세 가지는 이월과세랑 달라요. 이렇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자, 134페이지네. 기억. 부당이익계산 부인. 기억. 과로가 중요하죠. 배우자비 직계 준비 속의 경우는 제외. 이거는 이월과세 이쪽으로 가는 거야. 가족은 가족을 뺀 친인척이라고요. 박스. 제외. 그래서 역시 그 자산. 그 자산이 뭐다. 부부족이 고파. 다. 여기는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자산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토, 건, 특만 돼요. 벌써 달라요.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 큰 경우는 정상이에요. 적은 경우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적은 경우만. 그래서 A가 뭐다? 수중자잖아. 증여받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 그 다음 B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세 비교해서 큰 거를 공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 안 하면 돼. 적은 경우 이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적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디귿 봐요. 디귿 보조 디귿.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하면 효과가 뭐냐. A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요. 수증자가 아니라. B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장특공제 세율을 계산한다고. 이거 세 가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1억으로 잡아줘요. 장기세율.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 C번은 증여세 처리는 증여를 인정 안 해요. 환급해주고 끝내버립니다. 증여세를 부과 안 한다고요. 자, 오른쪽 정리됐네. 오른쪽 정리됐어요. 강의한 거 하나는 이월과세. 자, 이월과세부터 하자고요. 오른쪽은 뭐다? 우회양도.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란 법이라고요. 자, 첫 번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준비 속이에요. 오른쪽은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 및 직계준비 제외 형동생. 두 번째 증여하는 적용대상은 이월과세는 가족이니까 토건특만 해당돼요. 오른쪽은 다. 과세대상 자산 다. 세 번째는 수중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5년. 요거는 똑같아. 5년 5년 똑같아요. 공통상. 자, 네 번째 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월과세는 뭐다. 세 글자로 줄여서 수중자. 수중자잖아. 세 글자로 줄여서. 세 글자로 줄이면 수중자잖아요. 오른쪽은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증여세 처리. 이월과세는 필요경비에서 공제해요. 증여를 인정합니다. 오른쪽은 증여를 인정하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돌려줘. 환급했다는 얘기는 과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대 이월과세는 없다. 계산만 옛날 거니까. 그러나 오른쪽은 있다. 오른쪽은 있잖아요. 형이 돈이 없잖아. 돈이 없기 때문에
납세무자는 형인데 둘 사이는 연대로 묶어버린 거예요. 돈 거두려고. 자, 그 다음 조세부담이 부당한 감소 여부. 오른쪽만 봐. 오른쪽 우회양도. 조세부담이 부당인 감소된 경우만 우회양도를 적용해요. 부당이 감소됐기 때문에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부당이 감소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수증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적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경우. 적은 경우를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셋, 나머지는 똑같잖아, 다. 취득가액은 증여자 걸 적어주고. 증여자 거. 똑같잖아,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랑 똑같은 거예요, 세 개. 똑같잖아. 증여자. 세 가지. 취득가액 계산, 증여자의 취득가액. 제일 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세율 똑같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세율 다 증여자 걸로 계산한다고요. 또는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요. 세 가지. 취득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세율. 자, 이렇게 해서 뭐 배웠어요 지금?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공통사항은 몇 년이에요? 공통사항은 5년 이내 팔았을 때. 공통사항은 하나, 둘, 셋. 이해도 하나, 둘, 셋. 공통사항이에요, 네 가지가. 나머지는 전부 이쪽과 이쪽은 뭐다? 차이점이에요. 이쪽과 이거는 차이점. 1번, 2번, 3번은 이월과세와 공통사항이라고요. 자, 그 다음 1, 3, 4 꼭대기로 한번 가보죠. 자, 1번은 뭐다? 저가양도. 고가양수. 이 양도 양수예요. 포인트가 부당예계산 부인. 역시 뭔 얘기예요?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였다면 이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뭐가 중심이라고요? 양도. 어떻게 양도했어? 저가. 고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취득했어? 양수가 기준점이에요. 고가. 글씨 잘 읽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양도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양도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라고요. 낮은 가액으로 팔아야죠? 그래야 이게 줄어들어서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양도인데 낮은 가액, 저가, 고가 하면 틀려요. 이게 낮으면 이게 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취득가액이죠? 취득을 뭐라 그래요? 양수. 이게 기준점. 어떻게 취득해야 돼요? 고가, 높은 가액으로.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지죠. 높아지면 역시 뭐다? 양도 차익이 줄어들잖아요. 낮은 가액으로 양도.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앞대가리가. 세법에서 제일 쉬운 용어가 이 용어예요. 제일 쉽잖아. 어떻게 양도했어? 낮은 가액. 어떻게 취득했어? 높은 가액. 그럼 이게 줄어들고 이게 높아지면 이게 줄어들겠죠? 제일 쉬운 이게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타이틀이 뭐다? 저가, 고가. 양도, 양수. 어떻게 양도했어? 낮은 가액. 어떻게 취득했어? 높은 가액. 그래서 친인척과 짜고, 친인척과 짜고 이렇게 사고 팔았죠?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 부인. 양도세가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저가 양도, 고가 양도라고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이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뭘로?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1, 3, 4 꼭대기가 그 얘기예요. 기억. 툭
특수 밑줄 그은가 특수관계인가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연 조세 부담을 부당해 감소시킨 걸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떨 때만? 인정될 때만. 그럼 인정될 때는 어떤 경우다? 니은 밑줄 그은 거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때는 이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디귿 뭘로 적겠다? 시가. 디귿 시가. 그래서 시가는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것을 양도세에서 준용합니다. 칠판 한번 보자고요. 갑, 을, 시가가 10억입니다. 둘 사이는 친인척이에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뺀 특수관계인 시가가 1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거래가액이 9억입니다. 그럼 이의 입장을 보자고요. 그러면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네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저가 양도. 남에게 팔면은 10억인데 친인척에게 팔하니까 9억밖에 못 받았네. 양도했죠? 저가 양도. 그럼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부당한 거래인지 파악해야죠?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차액이 얼마 이상 차이 나야 돼? 3억 이상. 시가와 거래가액. 그럼 빼. 얼마가 차이 나요? 1억. 그럼 3억엔 안 들어가네? 1억 차이 나잖아. 3억 이상 차이 나야 부당한 거래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1억은 3억에 안 들어가요? 뭐를 계산해 봐야 돼? 시가의 5%. 계산해봐야죠. 그럼 시가가 10억이네. 그럼 얼마예요? 5천만 원. 그럼 1억 차이 났죠? 그럼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네. 그럼 여기는 안 되더라도 5% 이상은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합니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어주는 거야? 10억. 시가로 적어준다고요. 숫자가 뭐다?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500분의 5 이상. 3과 5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이에는 특징이 뭡니까? 출발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야. 양도. 양도라고요. 이거 친인척과 짜고 파는 거예요. 양도. 이쪽은 출발이 증여 후 5년 이내의 양도고 이쪽은 직접 양도하는 거야. 돈 받는 거. 그래서 숫자만 알면 돼. 3억 이상 차이라고 하거나 5% 이상 차이 나면 이 거래를 부인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뭘로 적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